안녕하세요. 제에서 리뷰입니다. 오늘은 교촌 사이드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주문해봤는데요. 따단! 교촌 사이드 신메뉴 총 3개 나오는데 거기서 2개를 주문해봤거든요. 이렇게 조그만 친구 하나랑 상자 큰 친구 거의 허니 콤보 상자에 오는 이 친구 하나 이렇게 총 2개를 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까베기 콘치즈인 것 같고 이 친구가 통통 치킨 카츠인 것 같습니다. 원래 2개 세트 가격이 15,500원인데 배달료 포함해서 17,500원인데 요기요 할인을 받아서 13,5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.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신메뉴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요즘은 교촌 스티커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돈가스랑 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또 치킨가스거든요?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돈가스 소스랑 이 하얀색 소스도 왔네요. 우와우! 그 다음에 이 친구 피클? 피클이라 해야 되나? 그리고 꽈배기도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. 꽈배기는 이렇게 총 3개 왔습니다. 접시에 담아서 올게요. 메스. 치킨가스랑 까베기 이렇게 담아왔고요. 손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집에 포크가 없어가지고. 치킨가스. 치킨가스 소스 없이 먹어볼게요. 진짜 겉바속촉이고 튀김도 맛있고 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. 이 돈가스 소스에도 찍어서 폭 찍어서 교촌이 최근에 햄버거도 냈는데 요번엔 돈가스도 내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이제 이 소스도 이 하얀색 소스도 찍어서 먹어볼게요. 꽈배기 가로치고 콘치즈가 적혀있던데 이게 콘치즈인가 설마? 여튼 맛있습니다. 꽈배기도 먹어볼게요. 꽈배기가 진짜 쫄깃해요. 너무 맛있는데? 저 이런 쫄깃쫄깃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어요. 생각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괜찮네요. 그냥 찍어 먹을게요. 꽈배기 진짜 대박이다. 교촌 리얼 햄버거인가? 그거 안 먹어봤는데 왠지 패티가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치킨가스가 칼질은 되는데 이게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. 계속 먹겠습니다. 맛있으면 장땡이지. 우와. 교촌이 교촌했다. 굉장히 맛있네요. 세트 원래 가격이 15,500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쉽긴 한데 요기요 할인 받아서 먹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따봉!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까츠보다는 이 까베기가 더 맛있어요. 반전으로 돈가스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. 뭔가 매콤한 느낌? 우와! 이렇게 해서 한 입 먹어볼게요. 여러분 만약에 시켜 드실 거면 까츠보다는 이 까베기를 그냥 추가해서 드시는 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근데 소스가 대박이다. 적당히 달달한 시즈닝도 있고 되게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맛있네요.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더 맛있습니다. 소스가 기존 돈가스 소스였으면 좀 뭔가 물릴 수도 있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매콤한 맛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저 먹고 끝내볼게요.
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이렇게 교촌 사이드 신메뉴 먹어봤는데요. 통통 치킨 가스랑 까베기 이 두 개를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맛은 진짜 만족을 했어요. 만족을 했는데 솔직하게 교촌이 치킨 양은 많지가 않잖아요. 이것도 시켜 먹으면 맛있다 이런 거 같은데 솔직하게 치킨은 너무 맛있지만 이것까지 먹으면 이게 많이 없어지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거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맛은 진짜 좋았습니다. 다음에 교촌 치킨을 먹었을 때 사이드를 시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까베기를 시킬 것 같아요. 왜냐면 치킨 가스는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치킨 먹고 또 치킨 가스 먹기는 좀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, 오늘 신메뉴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발.